자, 사과문법 두 번째 if절, if 조건절. if를 전에 먼저 하면, 자, if가 한세 가지 정도 있는데, 그쵸? 세 가지. 첫 번째, 얘가 조건 이런 거 있어. 왜 민서가 너 이번에 영어 점수 오르면, 영어 점수 오르면 아빠가 스마트폰 바꿔줄게. 이런 거잖아. 뭐뭐 하면. 이거 우리가 조건, 그래, 조건. 그쵸? 예. 네. 또는 원인 결과라고 있기도 해. 원인, 앞에 원인, 뒤에 결과 할게. 두 번째는, 그때 문장 구조는 이렇게 된다. 그때 문장 구조는, if 쓰고, 주어 쓰고, 동사, 콤마, 요 콤마 조심하고, 그다음에 문장 이렇게. 해석은, 주어가 동사하면, 주어는 동사한다. 됐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이 안에서는, 조건절에서는 will을 쓰지 않는다. will은 쓰지 않는다. 요것만 좀 알아둬. 내일 비가 오면 우리 소풍 안 가. 비록 내일이 오지 않았지만, 여기는 will을 쓰지 않는다. 그냥 투모로우 자체만 갖고도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잊지 말 것. 그리고 이제 자리를 바꾸면요 이렇게 됩니다. 예. 네. 차이점은 여기는 콤마가 있고 여기는 콤마가 있고 if절 뒤로 가면 콤마가 없다라는 거 잊지 말자.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if는요. 예. 네. 어떤 동사 다음에 if는 이제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게 있어. 아, 이거 진짜 민서가 꼭좀 해서 좀 해봐. ask라는 단어 뒤라든가, no라는 단어, no라는 단어 뒤라든가, not sure 뒤라든가, not sure. 여긴 보통 부정입니다. don't know. 이렇게. 네, don't know. 어? wonder라든가. 이런 뒤에 나오는 if는 보통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 뭐뭐인지 아닌지. 이 뒤에는 will 쓸 상황이면 써야 됩니다. 여기는. 네. 알겠죠? 요거 예문 하나 해줄게. 예문 싹 지우고 필기했겠지? 필기 안 했으면 되돌아가서 필기하고. 난 그녀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죠? I don't know. If will come back. 아이고. 되돌아올지 어떨지. 요거 그녀가 올지 안 올지. 그다 내일 뭐 투모로우. 내일 그녀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이때 will을 써주라 그죠. 이때 if는 뭐뭐 라면이 아니다 그죠. 나는 몰라요 뭐뭐라면 안 되잖아. 그녀가 내일 올 거라면 난 몰라요. 이게 말이 돼? 요거 좀 잊지 말자. 자, 그래서 이제 보자. 너는 운동합니다 매일. 근데 if야 그죠. 운동하면 그죠? 너는 건강해진다. get healthy 건강해진다. 여기를 조건절 요 뒤를 주절 그죠. 열심히 공부하면 너는 만점을 받게 될 거야. 여기는 will을 써야 되지, 그죠? 받게 될 거야. 자리 바꾸면 여기 콤마 없어진 거 알죠? 너는 만점 받을 거야. 열심히 공부하면, 그죠? 됐나? 여기 밑에 있다, 이거. 여기 한번 보세요. CF. 뭐뭐인지 아닌지 의미를 명사절 이끌기도 합니다. 명사절. 너 아니, 아니, 뭐를. 그녀가 셀폰을 샀는지 또는 안 샀는지. 이때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부사절의 시제는 무조건 현재 써줘라 그죠. 미래 쓰지 마라 그죠. 예. 됐나? 여기 부사절의 시제는 주로 현재로 쓴다. 얼음이 녹아요 네가 그걸 녹이면 그죠. 열을 가하면 네가 버튼 누르면 작동해요. 아빠가 술을 마시면 그는 결국 운전 안 해요 그죠. 미리 안 쓰고 반복적으로 이어서 반복적으로 여기 중요한 말들 일반적인 사실이나 반복적으로 이어서 자 내가 뉴욕 가면 그죠 내가 선물 사다 줄게 그죠 이거 윌 쓰지 말라 그랬죠 뉴욕 가지 않았지만 윌 쓰지 마라 그죠 여기 when도 마찬가지고 시간의 부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윌 쓰지 마라 그죠 아, 여기 참 중요한 거 있는데.
여기. If not. 이걸 unless로 써라. 네가 입증하지 않으면 너는 학교에 늦을 거야. unless가 if not이야. 못 맞지 않으면. 네가 입증을 하지 않으면 요거죠. 요거 안 해줘도 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돈 뜬 필요 없겠죠. 돈은 그죠. do not. 여기서 if not이 unless니까 do는 없어집니다. 자, 여기 정도는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죠? 의미가 같도록, 그죠? 우산을 가져갑니다. 여기 사실 will 쓰는 게 좋은데, 그죠? 여기다 will 쓰세요. 여기다가. I will, 그죠? I will take my umbrella. 우산을 가져갈 거야. 그죠? 뭐면, 비가 오면. 얘를 먼저 써야죠. If it rains, 이렇게. 비가 오면, I will take, 이렇게. 나머지, 그죠? I will take. 자, 너무 더워요. 그죠? 이때 to는 부적, 너무 더우면 창문을 엽니다. 그죠? I open the door if it is too hot. 버스를 잡을 수 있어요? 내가 일찍 일하면, 그죠? If I, 그죠? 콤마 찍는 거 잊지 말자, 그죠? If 절 앞에 있을 때는 콤마 찍는 거 잊지 말자. 너는 시험에 통과할 거예요? 이제 콤마 안 써도 되죠? 네가 공부하면, 그죠? 근데 열심히, 그죠? 열심히. 자, 그 다음, 저게, 이거, 한 번. 이거 괜찮다, 그죠? 그는 도서관에 갑니다. 그는 거기서 책을 빌릴 거예요. 그러면 도서관에 가면 책을 빌죠. 학교에 늦을 거예요. 지금 일하지 않으면. 그죠? if 쓰고, 그죠? I don't get up now, 콤마 쓰고. I will be late school. 어렵지 않죠? 내가 선물을 삽니다. 내 친구를 위해서. 그녀가 행복할 거예요. 그죠? 내가 친구에 선물 사주면. 행복할 거예요. 그죠? if I, 그죠? if I 쭉. 너는 배고플 거예요. 그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거야. 네가 배고프면 그죠? If you feel 그죠? hungry, 콤마. 어려운 거 없습니다. 진짜. 네. 단어 몰라요. 찾으세요. 단어. 자, 정말 쉽다. if절에서 will 쓰지 말자 이거잖아. 그죠? 쓰지 말자. 그죠? 네가 책 읽으면 너는 그걸 좋아하게 될 거야. 내가 네 말을 들을 수 있어. 이거 네 말을 듣답니다. 그죠? 네가 뭐 하면 좀 큰 소리로 말하면. 그죠? 너는 나에게 N의 숫자를 준다면. 아, 네가 나에게 N의 그 전화번호 주면. 그죠? 내가 컨택할게. 그죠? 이겁니다.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할 필요 없죠, 이거는. 네. 자, 넘어갑니다. 쭉쭉쭉. 얘도 마찬가지로, 단,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거야. 뭐, 어떤 거. 해석 연습. 네. 해석 연습 꼭 좀 해주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해석 연습. 여기서 get sleep이 잠을 자다거든? 충분히 잘 자면 그 말이야. 깼으면 되죠, 뭐. 그죠? 너 건강해질 거야. 쉬가 3층이니까 뭐야? S 붙여야죠, 그죠? 그녀는 먹죠. 저 마요네즈를 먹으면 그녀가 아플 거야. 그죠? 응? What happens? 이게 주어입니다. 주어면서 의문사야. S 붙여야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죠? 내가 이 버튼을 누르면. 됐나? 응. 히터를 킬 거예요. 그죠? 뭐하면? 추우면 이게 추우면. Get. S 붙여야죠. 나에게 잘 어울리면 그냥 쓰죠. 셔츠 3층 단수니까 S 붙이자. 그죠? 내가 살 거예요. I will buy. 그죠? 이런 거 좀 잊지 말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멈추고. 자, 문장 연결하는 것도 뭐 그닥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연결하세요. 앞뒤 문맥 따져보고 해석 연습. 이거 참 30페이지 해석 연습 괜찮다. 예, 문법적 오류. 이것도 네. if가 있는 조건절에서는 뭐 쓰지 말자? will 쓰지 말자. 그죠? 예. 턴업 꺼라, 컴퓨터를. 네가 밖에 나가면. 그죠? 쓰지 말자. 그랬죠? 숙제 끝마치면 너는 친구들이랑 놀아줄 수 있어. 놀 수 있어. 쓰지 말자. 그랬죠? 이렇게. 예. 서두르면, 이거 will be죠. will be. 제 시간에 도착할 거야. 그죠?
네가 조심스럽게 보면 너는 그것을 찾게 될 거야. 어? 딱히 어려운 거 없는데. If you look carefully, 조심스럽게 보면 너는 그것을 find 원형사죠, 원형, 그죠? 네. 자, 이제 여기는 하고, 예, 하고 이제 좋아서 네, 파트 5. Unless 또는 if를 사용하자. Unless는 if not이야, if not. 네. 어떤 거 잘 봐봐. 네. 이, if I don't practice, practice가 연습하다야. 그러니까 내가 연습하지 않으면 영어가 향상되지 않을 거야. 영어 실력이죠. 그러면 if하고 not 있죠, not. 요거, do not. 요 if와 not을 unless로 쓰지. 그 do는 없애버려, 그냥. 됐냐? 아예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if랑 don't를 unless로 쓰자, 이렇게. 됐습니까? 나머지 그대로 쓰면 돼. if와 don't를 unless로 쓰자. 하고, we, 나머지 그대로 이렇게. 그러면 unless는 뭐였냐? if not이었다고, 그죠? 조심할 게 뭐냐면, 주어가 3면칭이면 don't 아니라 doesn't가 된다고 했지 마. 그래서 if 쓰고, is 쓰고, 그죠? doesn't 써야 돼, doesn't. 이게. 요거 조심하자, 이번, 그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됐나? 자, unless가 뒤에 가 있다, 그죠? 그 if와 뭐를, don't를 뭐로 쓰자? unless로 쓰자. You will be sick. Unless. 미안합니다. 강아지 19살이죠? If하고, don't하고, 하나로 뭐, unless로 쓰자. 몇 번? 좀 내려서. 몇 번이죠, 지금? 우리? 4번이죠, 4번. 그죠? 4번. 자, if와 뭐를, don't로 뭐로 쓰자? unless로 쓰자. 3번 안 했나? 갑자기 이상해졌네, 여기요? 무슨 이상하게 된 것 같아. 괜찮고. 3번부터 하겠습니다. 3번부터. 3번. 자, 앞에는 그냥 쓰고 뒤에죠. if와 뭐를 don't로 지우고 여기다가 unless로 쓰자. unless. 하고 you stop eating 이렇게. 너는 아플 거야. 먹는 거 멈추지 않으면 그 말이야. 자, 네가 운동하지 않으면 너는 뚱뚱해질 거야. get fat. 그죠? don't하고 if를 unless로 쓰자. 이렇게. you exercise 이렇게. 뒤에 if와 don't를 줄이고 unless로 쓰자. 이거죠. 자, unless는 어떻게 해? if 주어 don't죠 또는 doesn't죠. if 주어 don't나 doesn't인데 you가 2인칭이니까 don't하고 hurry 그죠. 나머지 그대로. 7번. 7번. 7번 보면 unless야 그죠. 근데 주어가 3인칭이야. if 주어 doesn't 동사원형. if 주어 doesn't 동사원형. 요 동사원형으로 바뀌어야죠. if 쓰고 주어 쓰고 doesn't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by 이렇게. 여기도 doesn't하고 if를 뭐로? unless로. 요거 7번하고 8번을 바꿔서 연습하면 좋겠다, 그죠? 연습.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모른다는 찾아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